뭐 이제 헤어진다고 해도 또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을까. 그치, 그치. 의존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그치. 거예요. 그럴 수 네. 있어요. 자아가 굉장히 흔들리는 거야.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30대 초반까지 승훈 씨한테 물어봤어요. 언니, 얘가 이 정도 친한데 부족금 얼마 해야 돼? 그런 정도니까 이 정도에. 알았어. 그런 거는 잘 못하겠는 거야? 그런 거는 뭐. 그런 거 물어봐도 되죠. 교환이지, 그런 건. 이 정도의 거는 괜찮을 수 있지. 그치, 그치, 그치.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과하게 가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. 그치, 어떻게 보면. 네. 야, 수기야, 너 왜 안 나와? 아직 은희 언니랑 연락이 안 됐어. 뭐 이러면 그건 이제 병인 거지. 프로그램 아직 결정 못 하겠어요. 송은 씨가 지금 해외 가셔가지고요. 15일 후에 옵니다. 아니, 이상하지. 말투 봐, 말투. 아니, 그니까. 또 믿음이라는 게 그래 어떤 순간 다 깨달음만 하면 모든 게 없어지고 부질없고 그냥 와 막 그동안 내가 저걸 막 이렇게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모든 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든. 그치. 그러니까 와 근데 언제 돌아오냐고. 모르니까 인생이 세 번이면 기다려볼 그러니까. 만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.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, 그럼 우리 뭐 최종 진단 한번 내려볼까요? 빨간색 코트 입지 마. 자 여기 올해까지만 참아. 합방 말이야, 합방, 합방. 야, 자, 이 커플은 헤어져야 한다. 아니면 만나야 된다. 자, 숙인 헤어져야 한다. 저는 나 하루 빨리 헤어져야 해. 저도 헤어져야 된다. 진짜 헤어져야 된다. 네, 좀 약간. 진작에 헤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아까 사연을 쭉 순서대로 봤을 때는 초반부터 생각을 했는데 네. 그때 헤어지지 않고 이때까지 좀 끌어왔잖아요.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진작 그만 뒀었어야 된다고. 지금 상태라면 저는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박승당이 없어질 거면 조금이라도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친한 네. 장군 씨 모시는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진짜 안 맞다고 한다.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. 네 말대로라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으니까 맞는 것 나도 같아. 봤는데 너랑 헤어지라더라. 지금 당장 헤어지라.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돌고 아 이게 맞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은 되게 적겠지만 그래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. 자.